그러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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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씻고 쉬고 있어요. 날씨가 비가 추워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와요. 그동안 여기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옷 엄청 얇게 입고 왔는데 엄청 후회 중이에요. 너무 추워요. 안녕. 아, 한국 날씨 좋아요? 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엄청 추웠는데. 다른 멤버들은 지금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조금 낮잠 시간. 저희가 오늘 엄청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맛있는 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점 가서 먹었어요. 더워요. 여기 엄청 추운데. 지금 여기 와이파이가 좀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연결이 좀 불안정해서. 아, 저랑 동인이는 어제 좀 그래도 자고 와가지고 맞았어. 괜찮나요? 또 지금 자다가 또 밤에 깨면은 내일 또 내일까지 못 잘 것 같아서. 밖에 잘 못 밖에 못 나가요. 네. 비가 많이 와요. 우리의 잘생김은 안정적이래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베트남. 여기 그냥 좀 엄청 아까 좀 엄청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냥 좀 그칠 때도 있고 그래요. 거짓말. 다들 지금 뭐 하나요? 오늘 평일이가 주말이 금요일. 오늘 근데 지금 딱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 그거요. 영준 나 오늘도 잘생겼어. 고맙단다.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 지금 학교에 있어. 겨울하고 나도 보고 싶다. 보고 재밌다고 그러던데. 한국 돌아가서 볼 수 있으면 보려고요. 노래가 큰가? 여러분 잘 들어보면 제이 형 자는 소리 들려요.
지금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와이파이랑 싸우다가 와이파이가 이겼어요. 하영이 형이 져서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이게 와이파이가 되는 멤버가 있고 안 되는 멤버가 있는데, 난 되지롱. 나도 되지롱. 안 되다가 저도 됐어요. 세근. 제이 형은 저희 자는데 집에서 영화도 봐요. 자는 모습 잘생겼나요? 어떡해. Hello.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랑 다운이 형이랑 제이 형이랑 같은 방 되고, 그리고 백결, 활찬, 하늘, 그리고 나머지 이하 생략. 하영이 형 아까 별로 안 심심했어요. 와이파이랑 싸우느라 지금은 자요. 오늘 비행기가 좀 많이 흔들려서 고통스러웠네요. 오늘 비행기에서 토이스토리 4 다 봤어요. 토이스토리? 재밌던데. 난 오늘 그거 봤어. 코난. 코난? 나 핸드폰 유튜브 그거라. 프리미엄이라. 맞다, 오늘 좀 흔들리긴 하더라. 오늘 착륙할 때 좀 심했었어. 배 타고 가라고요? 배멀. 또 내 배를 그렇게 장시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탈 수 있을란가? 비행기도 힘든데. 오늘이 좋지. 이게 뭔 노래? 요즘 빠져있는 노래. 진짜 하루에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저는 그 마치아라고, 마치아 맞나? 이름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그 벤토집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생. 오늘 그 공항에서 입은 코트 한 달 전에 샀었는데 입을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 안 입고 있다가 오늘 첫 개봉했어요. 연습실 갈 때 입어요. 연습실 갈 때. 연습 갈 때 그거 입으면 안 되지. 연습 갈 때는 추리닝에다가 운동화 신고 후드 뒤집어 쓰고 패딩 걸치고. 여름에 슬리퍼 신고 왔잖아. 여름에 슬리퍼 신고. 아니요, 오늘 하영이 형은 의연이가 거의 다 꾸며주고 이렇게 딱 입으면 어떨까 해서 이거보단 이거, 그러니까 의연이가 전체적으로 의연이가 한 80%는 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같이 상의하면서. 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늦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해피벌. 누구 생일이야? 몰라. 갑자기? 오늘 그냥 오랜만에 와서 좋았어요. 딱 여기 오면은 지금 시간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딱 도착하는 날. 맞아. 뭔가 한가해. 여유로워. 맞아. I love you. 오늘 새벽부터 저희
공항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 이른 시간인데. 다들 그러고 출근하셨나? 맞아. 아까 뭐 물어보니까 바로 출근하신다 하던데. 와, 힘들겠다. 그레이스는 사랑입니다. 알럽. 하영이 혼자 추리닝 말고 꾸미게 두면 패태예요? 아니요, 하영이 형도 그냥 어디 갈 때 자기 옷 입고 자기 옷 괜찮아요. 하영이 형 요즘 고무장갑 잘 신어요. 고무장갑 요즘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내고 들어가서 빨리 주무세요. 이제 3시인데? 우리만 이래 한 우리만 그거지. 다른 분들은 바쁠 걸 지금. 저도 이거 끄면 잘 거예요. 기내식 나왔죠? 아, 기내식 먹었어? 응. 먹었어? 응. 먹었어. 나 안 먹었어. 근데 많이 안 먹고 조금만 먹고. 아, 그렇구나. 영화 보고 있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영화 보다가 밥 나와서 밥 먹고 다시 영화 보고. 사과 주스 먹었어. 저번에 일본 왔을 때는 이렇게 와서 지금부터 자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었던 적 있어요. 그 15시간인가 자고 그 다음날 공연하러 간 적도 있었어요. 어, 맞아요. 그 뭐더라? 원래 일본 오면 일본 딱 와가지고 첫날은 그냥 와서 우리 늦게 와도 한 2, 3시쯤 도착하잖아. 그래서 하고 밥 먹고 좀 누워있다가 계속 쉬잖아 우리. 쉬다가 한 7시쯤 돼서 잠자면은 그냥 다음날 이제 스케줄 갈 준비할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맞아. 그날 얼굴 엄청 많이 부었어요. 저는 얼굴이 너무 부어서 아프던데요. 너무 많이 자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잠 많이 자면 더 피곤한 거. 맞아, 잠 많이 자면 더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월요일이 힘들잖아. 안녕. 안녕. 저희는 초콜릿이나 바닐라를 좋아합니다. 먹을 건 다 좋아해. 야채 빼고. 이런 야채도 좋아해요. 얘만 싫어하는 거예요. 야채 안 돼. 잠깐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니다, 우리 리더 이거 보호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들려요? 아이고. 아무리 이렇게 옆에 떠들어도 잘 자요. 리얼 아재돌. 슬리핑. 뭐요? 좀 많이 심하게 고는 것 같으면은 다영이 형 보호창에서 발로 한 대 툭 차면 얼려야지. 코 고는 사람 툭 치면 안 걸잖아. 맞아 맞아. 그 침대에 막 이렇게 꾹 눌렀다 하는 것도. 맞아. 꼬리뼈 그거 하면 그냥 나중에 다영이 형 발로 툭 차면은 안 걸걸. 미동도 없네. 어? 이제 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맞아. 효과가 좋다니까.
저는 보호 안 해줘도 돼요. 하영이 형은 그 천상 연예인이라고 네. 잠을 자면서도 기쁨을 드리네요. 아. 아까 가만히 있는데 웃겼잖아. 이 노래 영준이가 되게 좋아해요. 노래가 좋잖아요. Yeah, my favorite song. 저는 코 안 골아요, 여러분. 저는 조용히 잡니다. 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히 자는 것 같아요. 잠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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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버릇은 뭐 다 비슷비슷한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 사람인데 이 노래 제목이 사람이거든요. 어찌 약간 정신이 지금 약간 좀 몽롱한 상태예요. 아 연기, 연기는 뭐 그냥 말하죠 그냥. 맞아. 말해요 연기. 혹시라도 무슨 막 리얼리티를 찍거나 그렇게 되면 그 잠잘 때 끼는 거 있잖아. 그걸 막 아 뭐라 하더라. 이거 막 있는데 무조건 껴야 돼. 예전에 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언제더라 꽤 됐는데 한 달인가? 한 달인가 3주 전에 자고 있는데 세미니가 엄청 크게 말을 하는 거야. 뭐지? 하고 자고서는 깨가지고 뭐지? 하고 어떤 통화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그냥 완전 말을 하대. 처음 들었어 세민이 그렇게 잠버렸다는 거. 맞아 세민이도 가끔 말하더라. 어 맞아. 아 마우스피스 맞아요 마우스피스. 깜짝 놀랐어 세민이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뭔가 좀 뜨끈뜨끈하고 누워 씻고 누워 있으니까. 아 노곤하다. 그러게. 아 자면서 말하는 거 그거 원래 제가 옆방 살았을 때 그 호령이랑 동현이랑 하늘이랑 활찬이랑 같이 살았을 때 원래는 동이가 잠법 그 말하는 게 없었어요. 이거 말하는 게 없었는데 연기랑 같이 지내고 난 후부터 동현이도 조금 조금씩 말을 해요. 걔도 그게 전념인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는데 말한다고 하더라고. 저도 동현이가 얘기한 거 들은 적도 있고 그때 뭐지? 뭐 택시 뭐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택시 뭐라 했었는데. 아 근데 진짜 지금 3시잖아. 4시? 3시 반. 좋다 이 시간. 이 시간에 누워 있는 게 너무 좋다. 맞죠. Let me see you. 쌤쌤쌤. 레모. 이 노래 좋아. 처음 들어봤어. 여러분 오늘 불금인데 다들 뭐 하실 거예요? 저희는 잘 거랍니다. 불금에는
원래 클럽 가야 되는데 헬스 클럽. 그 클럽이 아닌 것 같은데. 헬스 클럽. 그 클럽이 아닌 것 같은데. 헬스 클럽 가가지고. 여러분 불 끄면 술 먹어야죠. 알코올 땡겨줘야죠 여러분들. 응? 불 끄면 헬스 클럽 가가지고 보충제 타가지고 다 같이 보충제 마시면서. 열 올리면서 무게 아, 들고 막. 아닌데. 주량? 저는 일단 주량을 일단 잘 몰라요. 저는 그때 취할 정도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준이는 주량 한 4병? 3, 4병 되지 않나요? 한 병 반. 한 병 반? 아 그럼 나중에 먹는 건 기억이 없는 거구나. 그렇대요. 랜선짠 안 해줘요? 랜선짠이 뭐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짠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 거겠지? 이렇게 같이 먹자고. 여러분 지금 3시에요. 아 저 알스예요. 저도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예? 어? 잘 자, 잘 자. 잘 잔다고? 어, 또 오네. 왜 꺼야 되나? 계속 깨우는 것도. 한 번만 더 치자. 그리고 또 골목 끄자. 해결. 어, 돌았다, 돌았다. 돈다. 사영이 형이 뒤집기를 했습니다. 박수. 왜 한 명만 먹는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아 절제할 줄 알아서? 아닌가? 이 노래 피처링 하신 분이 다운이라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활동명 같은데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그래 친구한테 연락 왔다며. 아, 내 친구 말. 아, 내 친구도 왔었고. 맞아, 동희 친구도 왔었고.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훈 형 친구가 그거 보고 너야? 이랬대요. 전주 알고. 다운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전주 알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야, 너 피처링 했어? 그러길래 야, 그 다운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알파벳 그걸 봐. 나 아니야. 그랬답니다. 팔 안 아파? 어? 괜찮아. 아파 죽을 것 같긴 한데. 날 바꿀까? 아 내가 왜 이 노래 똑같은 게 계속 나오냐면 선택재생해놨다. 선택재생해놔? 그러니까 내가 너가 선택을 해놓는 거?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 눌러놔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 있잖아. 좀 덥다 맞지? 더워. 유튜브 보려고. 유튜브 보다가 스르륵 잠들기? 어
그래 잠들 것 같아. 저번에도 그랬거든. 저녁 먹고 자야지. 뭐 저녁 먹고 갔죠. 뭐 샌드위치랑 그거 먹기 더 돼. 저녁 안 먹으면 근손실험? 어? 근손실험? 어 그것도 그런데 뭐 나중에 배고파서 깨면. 아 맞아. 꼭 새벽에 깨더라 배고파서. 일하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왜 못 가요? 빨리 가셔야지. 그 사람은 좀 가려야 괜찮은 것 같아. 눈만 나오니까 얼마나 잘 나와. 노래 뭐 들어줄까? 아무거나? 그러게 형 눈만 가리니까 잘생겼.. 눈만 보니까 잘생겼네. 콧구멍만 보여도 잘생겼다고요? 보여드려요? 콧구멍만 보이면 바로 끄실 거면서? 어? 그 댓글창에 어? 검은 화면밖에 안 보여요. 어? 근데 뭐 나뭇가지가 있는.. 아, 그만 그까지 흑발 이쁘대요. 흑흑 흑발 모래 자갈 연결이 불안정해. 불안정 Hello guys. Hi guys. Hello. Hi guys. 여러분 일본은 집이 그 난방이 안 되는 집들 있잖아요. 그 저희 숙소가 그런 숙소라 이거 히터를 틀어놨거든요. 굉장히 따스해요. 지금 맞아. 근데 이거 레벨이 있잖아. 레벨이 있잖아요. 이 레벨이 그거 말레비라 하나? 말레비라 게임 본 말레비라 하나? 제일 높은 레벨이 말레비 있나요 이것도? 있어. 몇이요? 99. 99가 제일 대빵이야? 몰라. 이씨. 아 그냥 어? 지금 형한테 이씨 그냥 그 바람 소리. 이거 어릴 때 많이 듣던 소린데. 아 7이 말레비예요? 보면은 아 말레비 신고 말레비다. 오 우리 팬 중에 대빵 맞네. 근데 말레비 7이니까 좀 귀엽다. 막 150 막 이러는 거예요. 220. 여러분 메이플 하실 분들 없나요? 메이플 요즘 메이플을 다시 시작할까 생각 중이는데 제 친구들도 지금 메이플을 다시 할까 생각 중이더라고요. 컴퓨터 메이플? 응. 리부트 서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애들 그거 알아? 그 마을 노래 해놓은 거 막 페리오 나온 거. 아 맞아. 군 두근두근 군 군 착 마 겁나 큰데. Thank you. 빰빰빰빰빰빰빰. 옛날에 카니발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한이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메이플 예전에
어릴 때 막 했는데 그 막 바뀌고 막 직업도 많이 생기고 키우기도 쉬워졌잖아. 그때부터 안 했어. 맞아, 그건 그래. 헤네시스. 요즘 유튜브에 그거 자주 보거든요.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인데 메이플 부금 연주하는 그런 공연하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어, 그거 요즘 많이 들어요. 굴려봤죠. 주사위 울 4가 나와야 완전 좋은 거잖아요. 4444 4444 하다가 안 되면 그냥 5-4에 만족한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고인물이래. 여러분, 저는 예전에 맵을 처음 했을 때 마우스가 다이아몬드였었어요. 그게 뭐야? 옛날에 초창기 때는 메이플이 오, 그 로그인할 때 파란 색깔 창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는 다이아몬드형으로 돼 있는 마우스였어. 중간에 파란 색깔 뭐 박혀 있는 거. 아 그런가? 저는 플레임 위자드 좋아해요. 플레임 요거트? 플레임 위자드. 난 도적 좋아했는데 도적. 어, 본인 되게 본인이랑 비슷한 거 좋아하시네. 세비지 블로 얍삽하고 영주일처럼 조금 얍삽하고 좀 이제 그런 직업. 도적이 왜 얍삽함? 나는 평화의 상징인 마법사. 마법사? 응. 현실에 좀 돌아와. 언제까지 마법? 아. 언제까지 마법? 응. 마법. 응. 마법사가 되려면 어떡함? 해. 어, 이거. 수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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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수염 자랑스러워. 어? 정말. 어, 두워. 더럽다고? 덥다고. 가만 안 두어. 뚠, 뚠. 어, 왜 웃어? 웃지 마세요. 더럽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덥다고 한 거예요. 언제 또 낮출까? 일단 이거 문을 조금 열까? 이따가 비 안 들어오겠지? 어. 방충망 있나? 닫혀 있지? 어. 어째 거기로 비 들어오면 너 자리라 상관없어. 그럼 뭐 지원하기 자야지 뭐. 자동 밀트 되겠다 야.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형만 가만 안 둬. 나도 가만 안 둬. 나도 가만 안 둬. 내 지금 비 와요. 밖에 비 온다. 주룩주룩 주룩주룩 룩주룩주룩. 듣기로는 저희가 한국 갈 때까지 계속 비 온다고 하던데. 맞아요. 큰일 났어요. 우후. 여러분 40분까지만 하고 끌게요. 더 하실래요? 남겨드릴까요? 난 더 하고 싶지만 형이 끈다면 어쩔 수 없이 꺼야지. 어. 지금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참고 있기 때문에. 오! 오! 왜요? 화장실 안 가요? 아이돌은 화장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슬만 먹어야 된다고. 이슬만 드시죠? 참이슬. 그죠? 오늘 아침도 참이슬 드시는 거 같던데. 네? 근데 글자 때문에 난 내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거 끄면 근데 아, 안 꺼지네. 아, 이걸 누르면 꺼지나? 아 꺼지네. 이렇게 내볼까? 많이 댓글 괜찮? 댓글 봐야 되니까. 맞아요. 팬사단 하나씩 갔다 왔죠. 잠깐 그 아, 저 얼굴 보러 간 거예요. 이제 그 정령의 기운을 받으러. 맞아요.
우리 이슬이의 기운을 받으러. 다원이 형 화장실 가면 브이라이브 안 끄고 화장실 앞에 제가 있을게요. 응? ASMR. 응? 응? 다운스 위험한데? 그럼 저는 영준이 샤워할 때 갖고 갈게요. 안 된다. 그거 하면 뉴스 나온다. 이제 저희 뉴스 데뷔하는 거예요 이제? 그치? 행복해라. 9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아이돌 모씨 동모씨 아 A씨 팬들에게 거짓 없는 모습 보여주려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말았다 점점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거는. 헐 왜 대화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어? 재밌잖아요 여러분. 맞아 재밌으면 됐지. 여러분도 재밌어 하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밤 같아. 맞아. 샤워 ASMR을 했던 적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적 없던. 나 있던데. 상반신만 나오게. 아. 그렇게는 아. 하지 않나. 저 시력? 나 시력 안 된 지 오래돼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일 건 다 보여요. 전 시력 진짜 안 좋아요. 농이야. 어이구, 나 흔들 떨어뜨려. 25 25 응? 25 25 어? 난 내년에 25 나는 내년에 25 어리네. 나도 이제 반오십이 되지. 헤헤. 아. 최강 지존 영준 레벨 25. 에이 다섯 살이에요? 응. 25. 우와. 여러분 안 돼요. 저희 하영이 형 나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민해. 28. 그냥 여덟이라 합시다. 크리스마스 노래 커버나 발매하나요? 응? 크리스마스 노래? 모르겠네요. 1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이는 나이지 뭐. 맞아요. 현실은 잘 가면서 합시다 우리. 에이 그러면 안 돼요. 반응이 없어. 뭐? 팬미팅 좋지. 팬미팅 완전 꿀잼. 팬미팅 재밌었어요. 꿀잼스.
치킨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잘 먹을게요. 30 저는 다 월드 투어 maybe not yet. 아 먼저 사비로 한대요. 누가요? 태민이가? 태민이 사비로 하라고 해요. 얼마든지 맛있게 먹어줄 의향은 있으니. 아직도 끊겨요? 이게 연결 불안정하다고 뜨긴 뜨는데. 됐다. 도 안 보이나 우리한테? 모르겠어. 아, 이게 정이지. 요즘 하영이 형 안 돼요. 힘들어요. 아 끊겨요? 많이 끊기나? 많이 끊기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맞죠. 미쳐서 해피 그레이 아니요 우울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뭘 사줄 때는 잘 사주거든요. 근데 안 사줄 때는 제 돈 써요. 웃긴 년이. 형 먹는 거 형 돈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나 말고 너 뭐 사달란단 말이야 조용히. 맞아 맞아. 요즘 핫스팟 있을... 제 거 많이 써요. 더워. 어? 저희가 하영이 형 진짜 많이 사주고 PC방도 많이 내주고 다 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많이 사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있을 때는 쓰고 없을 때는 또 얻어먹고 있을 때는 또 쏘고 살짝 그냥 저희끼리는 그래요 그냥. 그냥 누구 돈 없으면 그냥 사줄 테니까 먹자고 먹고 또 내가 없으면 또 사주고. 그게 사람들. 멤버가 많아서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다 쿨해. 뭐야 그래도 커피가 따뜻해. 물론만 쿨네래 쿨네 꿀네 아이가 네. 아재 냄새. 응? 응? 어 너무 많이 끊겨요? 우리가 허리를 좀 펴까? 아 근데 이게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또 아까랑 좀 달라. 그럼 시작할 때랑 좀 달라. 척추 수술이 1,700만 원이 나는데. 아 척추 수술 비싸지. 아프고.
그러다 척척 기립근 운동하면 되거든. 그거는 힘든. 근데 척추가 원래 허리가 안 좋은 사람은 그 운동을 하면 안 된대. 무리가니까. 어.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해. 하다 그만뒀어. 너무 아파서. 그 아픈 게 진짜 아 힘들어서 아파 이게 아니라 쑤셔? 아 그냥 끊어질 것 같아. 이게 허리를 지탱하는 힘이 남들보다 약하다 보니까 허리가 딱 중간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에서 내려오는 걸 버텨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어떡하. 몰라.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요? 저는 블랙 앤 화이트 앤 골드. 오 따라하노. 어, 내가 먼저 태어났어. 그래? 내가 먼저 태어났어. 무슨 색깔 좋아해요? 전 색깔 다 좋아해요. 뭘 따라한다는 거죠? 아 본인이 다 좋아하니까 모든 게 다 본인 색? 응. 어 욕심쟁이. 어, 먼녀 음색이래. 어? 먼녀 음색이래. 아. 앙앙 음색인가? 근데 왜 악용이라 하는 거야? 악용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네가 하면서 너가 어 오버하는 거야. 내가 어제 악용 이렇게 그러잖아. 아니야 그렇게 안 해. 아령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아령. 아령. 형은 앙앙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고. 봐봐 진짜 그렇게 한다 하잖아. 안 똑같은데요. 어 똑같은데요. 안 똑같습니다. 어, 이렇게 안 합니다. 또. 근데 귀엽대. 악룡이라 아니요 안룡이라지 여러분. 제 손가락을 틀어놓으면 좀 힘드실 텐데 저 뼈소리 엄청 많이 내거든요. 여러분 이거 돼요? 뼈소리 나는 건데 방금 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나네. 아직 거짓말 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봐요. 여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안녕 안녕. 손가락 또 그렇게 인사하네. 아, 문이야? 아. 낙타. 어? 낙타야. 아, 아 맞네. 나도 소리 난다. 봐봐. 앙경. 앙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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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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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저희. 오케이, 오케이. 신기하죠. 서프라이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안 하면 관절이 너무 심심해요. 관절까지 생각한다고 고생이 많다요. 그래도 관절도 내 몸인데. 그냥 관절 불쌍하다. 이런 몸뚱아리 가지고 있어도. 혼나는 거 아니죠? 정훈이 형이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남남이 될 시간이죠. 이제 만약 혼내키려면 그냥 집어 던지고 그 아까 네. 여기서 저희 씻기 전에 저희 씻고 나왔는데 영준이가 씻는데요. 근데 그때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영준이가. 근데 막 이제 저희가 여기 헬스장이 아니니까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이렇게 드는 걸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들만한 거 없나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하영이 형 들어, 하영이 형. 그랬더니 아 하영이 형 너무 가벼워서 안 돼. 그 이제 제가 잠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와서 들어오니까 하영이 형 들고 있더라고. 하영이 형도 아 이러고 있고. 아 들 게 없었어. 어, 웃겨 죽는 줄. 아 근데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맞아 요즘 안 하잖아요. 나 헬스장 그거 해가지고 그냥 리모델링? 응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운동 강제 휴식 잘 못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근데 그냥 요즘 이왕 못하는 거 먹기라도 잘 먹자 해가지고 많이 먹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같은 멤버가 되면은 리더건 뭐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은 20대 남자일 뿐이에요. 그냥 형. 하영 형. 하형 형. 호령 형. 호령 형. 다 다운 안녕. 씨. 진짜. 하영 씨 안 먹어요. 근데 하영이 형도 예전보다 살 많이 붙었어. 맞아. 보기 좋게 붙었어. 몸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영이 형이 제일 가볍긴 해요. 얼라. 그 다음 동이가 가볍고. 맞아, 짱아도 엄청 가볍다. 하영이 형 60kg 안 될걸요? 거의? 아, 안 되나? 안 돼, 안 돼. 저는 엄청 말랐을 때가 안 됐었으니까. 지금 좀 쪘는데? 지금은 좀 뭐 어떻겠지? 여러분 저희 딱 정각에 끌게요. 맞아. 아 나 일루션 때 59. 뭐? 와 내가 이번에 뭐 비원유 뮤비 찍을 때 57이었어. 와 진짜? 와 일루션 때 진짜 극한의 다이어트. 아, 먹지도 않고. 맞아, 맞아. 그냥 빼기만 뺐지 그냥. 일루션 때 그랬잖아. 이제 댕 때부터 운동했지 넌. 맞아. 난 진짜 이번 비원유 때가 진짜 많이 빠졌었어. 맞아 맞아. 형 비혼유 때 대박이었지. 어. 지금 다시 쪘지. 큰일 났어. 한 시간 되면 끝나고? 응.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번 비혼유 찍으면서 이 제 인생 처음으로 50kg대로 내려가 봤었거든요. 와 진짜 사람이 돌아요 그냥. 그 무게는 내 몸무게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는 그랬다 이거 막. 밥 안 챙겨 먹고 그냥 배고플 때 먹고 야식 먹고 막 한 번 먹을 때 막 많이 먹고 막 그랬죠. 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때때 시간 맞춰서 밥 먹고 그러하니까 맞죠. 살도 좀 붙고 붙으면서 그러더라고. 요즘은 많이 먹어가면서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무게가 제가 조금 쪘 예전에 활동 안 했을 때 쪘던 무게랑 똑같거든요. 근데 좀 보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젠 그릇 빼라도 절대 못 뺀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무식하게 뺐어가지고 진짜 쓰러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땐 그냥 얼굴 살만 봤잖아. 맞아 맞아. 고마워요 여러분. 오케이. 안녕. 아씨 너 진짜 왜, 너 끝나고 보잖아. 끝나고 봐. 그냥 지금 봐. 왜 끝나고 봐? 아, 아니야 아니야. 스페인어 알아요? 응? 스페인어 알아요? 스페인어? 이거 알아요. 이거 뭘 알아요? 알마그멜라. 이게 스페인어인지 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더라고요. 스페인 가보고 싶다. 맞아.
아, 난 스위스도 가보고 싶어. 스윙스님이요? 아, 스위스요. 아. 스위스. 뭐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 되게 여러 번 말했었는데 맞아요. 소울메이트예요. 오. 이게 제가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몰라요. 이게 그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소울메이트 좋네. 응.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소울메이트인 거 알게 막 이런 데다 예쁘지. 이런 데다 막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여기 내가 여기다 너 이영준인 거 알게. 여기다 이영준 적어 싶어. 아 여기 소울메이트 여기 악령. 소울메이트 찾았냐고요? 뭐 몰라요. 아프니? 응? 아니 괜찮아. 뭐 멍들고 끝이겠지 뭐. 괜찮아. 피멍 정도 들어야지. Hello. 헐. 키흑키흑키흑키흑키. 미안해. 응. 이거 언제더라? 20살 땐가? 22살 땐가? 지금은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구나. 응. 이게 지금 점점 더 어두워져 밖이 지금. 여러분 밖에 날씨가 비가 와요. 안 보이시겠지만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소울메이트 나야? 응? 나야? 응. 900. 900. 비 와요. 저의 얼굴이 빛난다고요? 지금 이렇게 흑백인 얼굴도 없을 텐데. 눈, 코, 입은 코, 코부 이거 하시나요, 근데? 여기가 눈이거든요. 이건 코고, 이건 입이고, 이건 머리카락. 날씨 추워요.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이제 2분. 엄청 시간이 빠르구만. 맞아, 근데 브이라이브 하면 진짜 시간 빨리 간다. 맞아. 아 엉덩이 아파. 꼬리뼈. 꼬리스. 이제 핸드폰 좀 보다 봐. 자야죠. 요즘에요. 요즘 환절기라 추워요. 자장가 유튜브 틀시면 자장가 더 좋은 거 많아요. 그거 알지? 우리 소리가 아름다운 거 알지? 응? 우리 소리. 우리 소리. 우리 목소리? 자장가 응. 덩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덕 얼쑤. 오. 지화자 좋구나. 좋다. 진짜. 정훈이가 좋다고 하는데 얼쑤. 여러분 이제 20주 정도 남았어요. 오늘 불금 마무리 잘 하세요. 응.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빨간색도 아니고 이게 이런 색이지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내일부터 있을 공연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브이라이브 킬게요. 불금 메뉴 불금이고 불금이든 언제든 무조건 국밥이지.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인사할까요? 그래요.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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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영. 안녕. 빨리 돌아올게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바이바이.